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카타르 현지에 LED 조명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부경제통상진흥원 등 22곳을 시니어 창업스쿨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각 기관에 8천만 원씩 총 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한독일 비상장 주식 평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없애고 주요국처럼 소액 주주 주식에 대한 할인 평가 제도를 도입해 가업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무역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품 이미지와 혁신성 등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